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축복은 세상적인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영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적인 축복은 아예 기대할 수조차 없고 영적인 축복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복들도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들은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 영적인 축복들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복이었어요.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악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하는 이런 영적인 축복들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었고 누릴 수 없었던 그런 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자에게는 특별히 이 복들을 부어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영적인 복들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리자라는 이 말이 권면하는 권하는 느낌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누리자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화평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70인역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죠? 70인역 성경은 알렉산더 대왕 때 그리스가 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통치자가 알렉산더였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전부 다 번역해서 다시 만들도록 명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헬라어 성경이 70인역이거든요. 그때 그리스가 세계 공통어로 쓰고 있었던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된다는 건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면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평화 아니 화평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샬롬을 대체하면서 전부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번역되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쓰여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에서 샬롬이 뜻하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헬라어에서 에이레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평안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하게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던 역사로 점철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유대인들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큰 민족의 면모를 갖추어 가기 시작하는 야곱 때부터 살펴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 그곳에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아는 왕들이 다스릴 시기에는 고센 땅에 정착해서 굉장히 평화롭게 번창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들이 등극하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로부터 유대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세의 인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삶은 또 어땠죠? 평화가 계속 지속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시때때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 이후에 왕정이 시작되고 난 후의 모습은 또 어떠하죠? 왕정이 시작되고 난 이후의 모습 생각해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만 굉장히 평안하고 번성했던 것 같고 그 이후의 모든 왕들에서는 블레셋과 암몬, 아수르, 바벨론, 메대, 바사, 그리스, 로마 등등등 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했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왔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대민족이 시작되고 큰 민족을 이룬 후에 왕정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 존속되었지만 주변의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모진 순환과 착취와 폭정에 시달리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의 가슴 가운데는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간에 마음속에서 샘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역사를 바탕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인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면서 왜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자연과 영적인 세계와 사람들의 병과 사람들의 꼬여져 있는 그 마음까지도 고치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을 베푸는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를 보면서 오랜 시간 그토록 애를 태우면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들의 생각과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림 그려놓은 자기들만의 그 세상적인 평안함이 이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되어 있는 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 천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찬양하죠.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선포해 주셨죠. 그런데 그 산상수훈 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도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줄 거야.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이 평안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거야.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중에도 이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다고요.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죠? 부활하신 후에는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할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이 평안을 계속 선포하셨고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안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하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고 그분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선언이 진짜 축복된 선언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다른 복들보다 세상의 주인이신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다라는 이 말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꼬여졌던 그 모든 관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잘 지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들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나머지 문제 생기는 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 복의 첫 번째를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는 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치러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다 해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음으로
늘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 다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적인 복,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복은 희락,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 두 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고 또 11절 말씀에 이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2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즐거움은 약간 다른 의미로 각각 의미를 담아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 말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에요? 미래에 누리게 될 즐거움이에요? 미래에 누리게 될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 일이 진짜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막 즐거움이 샘솟아 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간절하게 소망하면,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거야. 2절에서 얘기하는 즐거움은 지금 이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과 36시간 전에 송구 영신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의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 그런 모습을 소망하고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 마음에 기대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있을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열심히 노력해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겁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다고, 나의 자녀가 맞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 맞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면서 매일 아침에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상상할 때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제 안에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샘솟아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즐거움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리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 다시 정리해 드리면 2절 말씀에서는 소망을 품을 때 넘쳐나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11절 말씀에서는 소망을 품을 때 생겨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갈 때 임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는 헬라어로 이 말씀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헬라어로 11절에 사용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항상 임하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 우리 삶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담담하게 마주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다 이겨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갈 때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넘쳐난다고 11절 말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야, 너는 걱정도 안 되나? 야, 지금 이 문제 장난 아니잖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데 너는 왜 손 놓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니?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어떤 걸 누리고 있어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지만 걱정되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거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거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죠. 이해되지 않는다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거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에게 이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은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를 설명하면서 3절과 4절 말씀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도 설명해 드렸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도 환난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환란이 생긴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는 거지? 납득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수많은 환난을 겪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고향에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고생이었죠. 고생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고생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표현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개고생이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곳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겠다고 결단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하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 수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스데반은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면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환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 그것도 참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사단이 지금 발버둥 치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끼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튄다느니 잘났다느니 결국 그렇게 하면 망해 너 망할 거야 저주까지 쏟아내놓고 멍청하고 바보 같다느니 세상 물정 모른다느니 여러 가지 비난과 악담들을 막 쏟아놓으면서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그러면 나는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한다. 몸부림친다. 나중에 2년 뒤에 3년 뒤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봐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더 순종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면서 성도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연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물건이 불순물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로 다듬어지는 것을 연단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면 훌륭한 성품과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이 올 거야. 그런데 인내하고 견뎌. 그렇게 잘 견디면 너희들은 연단될 거야.
훌륭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될 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질 거야.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결국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을 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게 될 거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인내하고 연단되어져 가는 예수쟁이들이 많아지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 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거야.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최후의 심판 후에는 참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소망이 계속해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기쁨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연단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샘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하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십시오. 세월이 한참 걸릴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소망하며 품고 몸부림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함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과 8절 말씀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죠. 간혹 의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자가 있는데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간혹 진짜 간혹 일어나는 일이다. 흔하지 않은 일이다.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다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죽어 마땅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고 결국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을 때? 아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죽어 마땅한 존재일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진행해서 마침표를 꽝 찍어주셨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들 가운데 이 은혜와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 모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 세 가지 오늘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죠.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다면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님의 보증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만 이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